Times. 쉐라톤입니다. 네, 퍼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쉐라톤입니다. 근데 이게 한 10번은 더 한 것 같은 알았는데 이걸 안 했더라고요. 안 했네요. 쉐라톤 1을 안 했어. 그러니까 늘 생각해보니까 쉐라톤 2랑 2 프로만 했어.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많이 봤던 건데. 그러니까 왜 뭐가 다르지 하고 보니까 미니 홈버커. 아, 그런 이런 느낌이죠. 예. 쉐라톤 이제 저희가 2 프로들을 대부분 했었는데 실제 쉐라톤 1은 처음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쉐라톤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에피폰 쉐라톤의 모델의 차이점을 찾아봤는데 네. 이게 신라인 세미알로우 바디 라인에서 네. 스펙 변화가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출시됐었던 쉐라톤 1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는 1이라고 출시되지도 않았죠. 그냥 쉐라톤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쉐라톤이 이제 뭐 단어 뜻으로는 우아하고 네, 우아하고 간소하다 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쉐라톤 1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59년도였어요. 59년도부터 70년까지 출시가 됩니다. 그때 오래했네요. 이제 스펙은 바디가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마호가니 4개, 프레보드가 로즈우드, 지판이 로즈우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미니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스펙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쉐라톤2는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출시된 모델이고요. 아하. 그게 이제 4기 3피스 메이플로 변경이 됩니다. 아하.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 마호가니였단 말이에요. 네. 오늘도 저희가 보면 4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그때도 라미네이티드 이제 쉐라톤 1대가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마호가니 로즈우드였잖아요. 네. 쉐라톤2에서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3피스 메이플 그리고 로즈우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스펙이 험버커 두 개로 바뀌어요. 미니엄에서. 그 다음에 쉐라톤 2 프로는 2014년에 출시돼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모델이고 그 모델은 4기 5피스입니다. 월럿 보강목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판은 포페로 지판 포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왜 프로냐? 픽업이 프로버커입니다. 그래서 프로예요. 네. 그래서 쉐라톤 1, 쉐라톤 2, 쉐라톤 2 프로에 대한 스펙 차이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많이 한 것 같았는데 네. 의외로 안 했던 기타 쉐라톤 1입니다. 미니 험버커 달린 쉐라톤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저희가 늘 쉐라톤을 할 때 카지노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쉐라톤입니다. 네.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쉐라톤 진짜 미니 험버커가 달려있는 또 기타는 사운드가 어떻게 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에피폰 USA 카지노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험버커가 아니었죠. 피구공 독이어 픽업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미니 험버커까지. 야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죠. 그 피구공 픽업이랑 미니 험버커랑 이제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 예전에도 저희가 맨날 말씀드렸었던 디럭스. 그 디럭스. 그게 그 미니 험 그걸로 한 게 다 저걸로 파놨다가 예. 피구공으로 파놨다가 야 험버커 달린 기타 다시 내놓으라고 이랬는데 이거 물량이 많이 남았는데 구멍을 다시 파기 그렇고 야 미니 험버커 파가 이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랬는데 그 레전드가 됐죠. 예. 진짜 레스폴 디럭스는 정말 뭐랄까 너무 신기한 그런 히스토리 상황이 만든 명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미니 험버커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26만 9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70.5cm, 무게는 3.75kg고요. 두께는 42에 조감으로 49mm 나옵니다. 앞뒤로 다 아치가 조금씩 있어요. 12프렛 뒤틀레는 79mm, 그리고 바디는 레이어드 메이플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넥은 예전 스펙을 그대로 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60th C쉐입 넥이고요. 네, 헤드머신은 그로버 골드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크라프텍의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 이제는 뭐 예전처럼 그냥 로즈우드를 스펙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인디언 로럴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최초 출시됐었을 때는 지판이 로즈우드였고 네. 2도 역시 로즈우드. 그 다음에 이제 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좀 늦기 때문에 포페로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인디언 로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에피폰 프로버커 미니 험버커가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예전에 실제로 원 때는 뭐였냐면 스펙이 이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뉴욕 미니 험버커. 아하. 네, 뉴욕 미니 험버커. 지금은 에피폰 프로버커 미니 험버커 2니까 여기 또 프로버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쉐라톤 1 프로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볼륨 초톤 3A 픽업 셀렉터, 에피폰의 락톤 튜너매틱. 이거는 프리퀀세이터 스플릿 트래피즈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네. 아주 독특한 형태의 트래피즈. 네, 두 개가 다르게 장착이 되어 있죠.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좋을 것 같은데요. 팬더 앰프고요. 플라잉 V처럼 네 개 앞쪽에 있죠. 그래갖고 하이프로 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네. 야, 마샬로 복습. 차고 좋네요. 이 참 뭐랄까 좀 든든해요. 예. 듀얼리스트. 좋다. 레드락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걸 했잖아요. 네. 그 USA 카지노를 하면서 이 굉장히 플랫한 느낌의 그런 밸런스를 듣다가 다시 원래 에피폰의 네. 매력 좀 풍성한 중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네. 다시 한번 오랜만에 체감을 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푸짐해요 소리가. 네, 푸짐합니다. 완전히 푸짐합니다. 자, 가운데라고.
아주 풍성하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마샬긴. 진짜 기대 이상의. 야, 진짜. 우와, 이거는 뭐 제가 미니엄 유저긴 하지만 예. 미니엄 유저로서 굉장히 뭔가 되게 대견한 느낌의 그런 예, 사운드였어요. 마샬 JCM 800이랑 지금 궁합이 너무 좋고 개인량이 와 이렇게까지 잘 나오고, 그리고 이게 중저역대가 아까 우리 클린턴 칠 때는 역시 우리가 아는 소리 약간 이랬었는데, 야 마샬에다가 딱 이렇게 오버드라이브를 먹였을 때 이 중저역대의 어떤 힘이 개인 부스터 작용을 하면서 와 개인 톤이 진짜 정말 시원하고 쫙쫙 뻗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치면서 듀얼리스트 하나 안 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봤는데 껐어. 너무 개인이 시원하게 잘 빠져갖고. 저희가 아까 클린턴 들을 때는 쉐라톤이다 이러다가 듀얼리스트부터 조금 감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마샬은 진짜 짱짱하네. 와 너무 좋네요 소리. 자 그럼 바로 반주문 쳐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날 마샬 소리가 제일 좋은데? 마샬 소리가 진짜 좋아요. 마샬 JCM800 그냥 날개인이 네, 날개. 최고입니다. 최고로 지금 쉐라톤. 와 이렇게 두 개가 궁합이 좋을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와 이 미니엄의 어떤 좀 포텐을 본 것 같은 기분이라 좀 너무 좋네요. 야 이거 어떡하냐? 저는 사실 역시 쉐라톤이지 이러다가 갑자기 마샬에서 귀가 확 트인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기서 사운드 점수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카지노보다 좋다. 아 이게 난리 났네. 네. 얘 챔피언이네요. 삼성보다 네. 좋고 카지노보다 좋고. 이거 최고인데. 미니 험버커의 저력 이렇게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마샬 너무 좋습니다. 이게 쪼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약간 좀 더 그 힘을 한 군데로 네. 응축시키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신기한 스쿼드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아 선생님이 카지노보다 좋다라고 한 게 진짜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스쿼드에서 결과로 나왔는데요.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 진짜 카지노랑 똑같은 총점이 나왔어요. 카지노는 3212 1617로 79였고요. 네. 29171617로
79. 와 이게 이렇게 되네요. 사운드에서 까먹은 걸 가성비에서 고스란히 가져가서 79가 됐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0점. 네 그래서 또 저도 지난 시간이랑 똑같아요. 카지노를 제가 34131617을 드렸거든요. 저는 2818-1717 해서 지금 사운드에서 까먹은 거를 가성비에서 고스란히 가져가고 편의성도 하나 높아지고 네 해서 80점, 79.5. 그래서 카지노랑 쉐라톤이 79.5 동점입니다. 사운드랑 가성비가 너무 항목이 다른데 동점이 나왔어요. 진짜 신기하네 이건. 가격은 한 3분의 1 가격인데. 그러니까요. 야 역시 숨겨진 명기가 잘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숨겨놔? 이걸 어떻게 숨겨? 이 좋은 걸. 아 좋네요 쉐라톤. 아 오랜만에. 야 진짜 에피폰의 매력을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 그러네요. 에피폰 짐 제임스 ES 335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126만 9천 원으로 이번 시간과 동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에피폰에서 세미알로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335 카지노 쉐라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짐 제임스 ES 335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